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코너입니다. 입 대 입. 아프리카 TV 인기 BJ이자 최고의 사이다 망치 부인입니다. 예, 망치 부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원래 앞에서 했어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뒷순서로 좀 돌렸어요, 급하게. 아이고 정말 죄송해요. 제가 예. 요즘 이사 준비라. 예. 오늘 오전에 이렇게 이사 준비 때문에 누구를 만나기로 해놓고 오늘이 화요일인 걸 또 깜빡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박사님. 예, 깜짝 놀랐어요, 그냥.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기다리시는 팬들이 많은데. 만약 펑크라면 어떡하나 이제 걱정했는데 댓글 죄송합니다. 예 댓글 올라온 거 읽어드릴게요. 제주 불안당님 망치 부인 인터뷰 잘 들었습니다. 지난주 얘기예요. 네. 예, 오늘 말씀 동감이 가네요. 응원합니다. 올려주셨고요. 또 내일도 희망님 웃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웃게 해줘서 감사하다고. 제가 웃겼나요 지난주에? 예. 네. 예 오늘 그 토크 시작해보죠. 오늘은요. 네. 올드보이 네. 전성시대 이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 이래가지고 올드보이 시대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는 그 올드보이론이라는 거는 언론이 만든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인물들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 전성기를 맞이했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대선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이들이 다시 돌아왔다는 것을 저는 지난 10년 동안이 정치적 암흑기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보다 지금의 정치가 전혀 나아지지 못했고, 새로운 인물들이 대안 세력으로 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결국은 10년 전에 그 인물들이 다시 각 당으로 흩어져서 예. 당권을 잡게 된 것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예.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뭐 문재인 정부를 제외한다면 나름 전성기였던 노무현 시대, 그 노무현 시대 때 그 중역들이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이 이미 검증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각 당의 대표자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게 아닐까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예. 무엇보다 이렇게 나이 든 사람들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건 사실 이제 그동안에 뭐 안철수라든가 뭐 이준석이라든가 이런 뭐 젊은 사람들이 치고 나온다고 노력을 해봤지만 예. 사실은 모두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나경원을 비롯해서 예. 이준석 예. 최고위원 금방 인터뷰 했어요. 바로 아, 예 바로 직전에 근데 아, 죄송합니다. 근데 네. 지금은 그러고 전화 끊었기 때문에 이거 못 듣고 있을 거예요. 예 상관없어요. 네, 다행이네요. 예. 예. 결국은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그 국민들의 기대감이 그 못 미쳤다는 거죠. 만족시키고 예. 국민들의 기대감을 새로운 인물들이라고 전면을 나선 사람들이 만족시키지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좀 검증된 사람들에게로 회귀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세 명의 대표 얘기를 드렸는데요. 한 명 한 명 한번 네. 인물평을 좀 망치 부인님한테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망치 부인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이해찬 대표. 저는 뭐 이해찬 대표는 사실은 지금 더민주가 그동안에 이제 추미애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다지 당의 존재감이 없었던 거.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을 좀 강력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것에 대한 당원들의 불만이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이해찬에게로 몰린 거 아니냐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진표 후보나 송영길 후보에 비해서 선명한 개혁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강력한 그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도 이해찬 후보를 그 당원들이 선택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좀 이해찬 후보가 까칠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해찬 대표가 예, 강성으로 비춰지죠. 예. 예, 그 까칠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이게 함부로 야당에서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내공이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예. 더민주 대표로서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손학규 대표는 바른미래당 대표로 적합하다고 보세요? 저 고맙게 생각합니다. 뭐 안철수 그 저기 전 대표가 뭐 자신의 대선을 위해서 예. 그 손학규 대표가 필요하다고. 뭐 밀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손학규 대표의 별명이 이쯤 되면 과학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이너스의 손이라고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손잡고 나란히 정치 무대에서 사라져 주려는 예. 어떤 큰 그림이 아니겠나라고 예. 생각합니다. 예. 이번엔 만덕산의 저주는 없었어요. 예.
그거는 거의 뭐 사람들이 예. 이제 더 이상 영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하늘도 그냥 방치한 거 아닐까. 예.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사람 정동영 대표는 어떠세요? 뭐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떤 그 호남을 중심으로 했던 민평년 세력의 절박감이 아니었을까. 예.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은 호남에서 그 민평년 세력이 다시 자리를 잡고 당선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그렇다면 나름대로 이제 지금의 더민주 세력과 더민주 진영과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정동영을 뽑아서 그 존재감을 마지막으로 한번 두살라보고 싶은 예. 그런 민평년 의원들의 마지막 남은 욕심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제 정동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라 그럴까요? 이전에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한번 참패한 경험이 있고 예. 그 뒤로도 사실 어떤 눈에 띄는 그 지난 10년 동안의 정치적 행보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정동영 대표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또는 뭐 강한 그 뒤집기는 어렵다라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이 정동영 대표가 얼마나 많이 더민주 진영과 소통하고 협치하려고 노력하느냐 이것이 그 지금의 호남 지역의 의원들에게 그 다시 한번 부활할 기회를 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 세 사람 사이에 서로 얘기는 잘 될까요? 이른바 협치 이런 게 좀 세 사람 사이에서 얘기가 좀 통할까요? 이제 10년 전에도 이 사람들이 이제 각자 자기가 대통령 후보 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특히 이제 이 손학규하고 손학규 대표하고 정동영 대표가 사실 그 막판에 몸싸움까지 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때 이제 이렇게 그 3위로 물러났던 게 이해찬 대표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지금 가장 앞서 나가면서 두 사람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제가 볼 땐 지금 이 야3당이 전혀 협치하려는 마음이 없다라고 봅니다. 예. 그들에게는 어떤 그 반대를 위한 반대죠. 예. 자신들의 존재감을 반대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을 사명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서 예. 이 협치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다. 예. 그러나 제가 볼 땐 이들이 원하지 않는 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그들이 하나로 생각을 모으게 될 때가 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민주평화당은 좀 협치 얘기 좀 많이 하는 것 같던데. 예. 글쎄, 뭐, 정동영 대표가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사진을 걸었을 때, 예. 어떤 협치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기대를 했는데, 예. 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경제성장론을 포기하라고, 예. 그러면서 그 자영업자들 모인, 한마디로 그게 사실은 박사무 출신 자영업자들이 만든 집회인데, 거기에 비어딛고 가서 앉아있는 걸 보니까, 예. 아, 좀 글렀구나라는. 글렀구나. 큰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 글렀구나라는 표현이 참 아주 그냥 귀에 딱 들어오네요. 아, 제가 너무 좀 강했나요? 아니요. 예, 아니요. 아프리카 TV 하실 때에 비하면은. 예.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변경하겠습니다. 예. 아예 아프리카 TV 하실 때에 비하면은 아주, 예,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박사님 제가 박사님 방송에서 사고 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예. 말을 조심하느라고 예. 말이 제대로 안 나옵니다. 아, 예. 아니 그래도 또 너무 의식하시면은 너무 조심하시면은 예. 또 망치부인님 다운 게 또 없어지니까 예, 적절하게 예. 정말 적절하게 해주세요. 네네네. 아 그리고 아까 그 이사하신다고 그러셨나요? 네네. 어디 저희 스튜디오하고 좀 가까운 데로 오시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는 아? 아무래도 남편이 정치인이라 도봉구를 떠날 수가 없고요. 예. 그냥 이 한 단지 안에서 예. 그 다른 집으로 이사 갑니다. 예, 아니 저는 좀 가까운 데로 오시면은 스튜디오로 좀 앞으로 또 자주 와서 와 주십사 하려고 그랬더니 제가 이 도봉산에 전기를 받아 사는 사람이라 도봉산을 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박사님. 예. 아, 오늘 진짜 전화 통화 예. 못한 건 정말 죄송하고요. 예예예 예,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청취자들도 뭐 아마 이렇게 양해해 주실 겁니다. 예, 네, 네. 예, 오늘도 예 아주 그 사이다 같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예. 예, 이사 잘하시고요. 예, 지금까지 망치 부인이었습니다.